어떤 말투는 정말 나랑 탁 붙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 그냥 내 말투 하고 싶어. 막 이런 게 있고. 안녕하세요. 애니림입니다. 요즘 드라마나 중국 방송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속도가 너무 빨라서 잘안 들려요. 이 문장에서 허에의 뉘앙스를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해결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상으로 연습하시기 전에 미리 일상생활 회화 실력을 좀 다질 수 있는 일상 회화의 듣기 말하기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바로 네이티브는 쉬운 중국어로 말한다 이 책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책첫 문장 편의 영상 강의를 찍었어요. 첫 문장을. 자, 떨어졌다가 이별했다가 다시 합쳐질 수 있는 동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합 동사라고 하죠. 수어망. 그때도 이렇게 찍으면서 내가 쓴 건가? 이럴 정도로 굉장히 좋아서 그래서 이 책을 아이니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200대화 편이 새로 나왔다고 출판사에서 연락을 주셔서 봤는데요. 이게 초록색이거든요, 새로 나온 거는. 그래서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고 애니립 영상을 보면 저거 책에서 봤던 거다. 정말 많이 이러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책 저자분이 전문 번역가세요. 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번역도 하시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남겨놓으신 거를 책으로 내신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고 애니림 영상을 보면 저거 봤던 건내 책에서? 그렇구나 이러실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흡수돼서 내 입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 책의 문장이 정말 간결해요, 짧고. 네, 그리고 내용은 초중고급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네이티브가 정말 자주 쓰는 그런 표현들만 그냥 압축을 해서 모아둔 건데, 이게 이제 중국어를 막 시작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 글자가 들어갔는데 왜이 뜻이 되지? 네, 이런 게 많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6개월이나 좀 1년 정도 중국어의 기본적인 그런 문장 구조라든지 발음, 이런 것들 조금 더 익숙해져 계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보면 정말 날개를 달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재에서 쓰는 말을 이제 일상생활에서 직접 써보려고 할때 굉장히 좀 민망하거나 어색한 경우가 덜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I'm fine, thank you, and you? 네,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데 이 책에 있는 말투는 교재 말투나 번역투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쓸수 있는, 실제 생활에서 원어민들이 쓰는 그런 말투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실생활에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가 사람마다 말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정말 다양한 사람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말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다가 어떤 말투는 정말 나랑 탁 붙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좋아. 그냥 내 말투 하고 싶어. 막 이런 게 있고, 어떤 말투는, 이게 정말 자주 쓰이는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내 입에는 왜 이렇게 안 붙지? 이런 말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게 생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자연스럽게 나한테 탁 붙는 말투들,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더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내 입에서 나올 일 없는, 예, 내 입에 안 붙는 그런 표현을 막 이렇게 붙잡고 있지 않으셔도 돼요. 예. 네. 한국어, 중국어 할것 없이 언어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자주 쓰던 말들을 요즘에 잘안 쓰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 생겨나서 굉장히 자주 쓰는 말들도 있고, 이런 트렌드들이 굉장히 반영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얼굴 천재 뭐라고 할까요? 脸蛋天才. 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드라마를 정주행하다. 정주행하다는 또 어떻게 얘기할까요? 刷电视剧. 네. 아니면 刷韩剧. 그러면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다 이렇게 돼요. 刷. 이 표현은 제가 옛날에 이종天 교수님 영상에서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원래는 솔질하다 이런 뜻인데, 刷刷刷 刷刷刷.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솔질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예. 스마트폰 화면을 이렇게 솔질하면은 새로 고침이 되잖아요. 그래서 화면을 새로 고침하는 거, 이렇게 화면을 계속 보는 거. 그 다음에 노래를 계속 이렇게 듣는 거예요.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계속 스트리밍하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스밍하다. 이것도 역시 슈아를 써요. 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린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책 밑에 설명이 자세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我被他圈粉了. 네, 나그 사람한테 입덕했어. 이런 뜻이거든요. 입덕하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圈粉 이것도 있고 入粉.
이 말도 자주 쓰고요. 네, 또 그 다음에 밑에도 나오는데 또 비슷한 표현으로 루캉 이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댓글이나 글들을 보면 헐, 하이, 취 이런 것들의 뉘앙스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재에서 배웠던 거랑 다른데 뜻이 교재에서 배울 때는 이 뜻이 아니었는데 네, 이래서 이래요. 네. 입문 교재, 초급, 중급, 고급으로 가면서 이게 점점 이 확장이 되죠. 네.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네. 예전에 입문 교재에서 배웠을 때는 그 많은 뉘앙스와 뜻 중에 이 부분 굉장히 기본이 되는 뼈대 표현만 배웠다면 네. 중급, 고급으로 이렇게 갈수록 이게 점점 확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한 글자에 그 하나의 뉘앙스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어감이 있고 문장마다 상황마다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확장의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어 있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입문, 기초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런 확장이 확확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허에 네. 이 글자의 기본 뜻을 보면 뭐뭐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할 줄 안다, 잘하다, 뛰어나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잘 알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회화에서는 또 일상생활에서 중국인들하고 말을 하다 보면 이 뜻이 아닌데 후회를 또 써요. 네. 예, 그게 이제 또 이 책의 예문으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비교하시면서 뉘앙스를 흡수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허에, 하에, 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글자들이잖아요. 문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책을 넘겨보시면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니 부허 허허이다. 그럼 뭐죠? 너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후회 안 할걸? 그래서 여기서 허에는 뭐뭐 할 것이다. 예, 굉장히 익숙한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 空腹喝咖啡会伤胃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빈속에 커피 마시면 위상해, 위버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허에 이거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줄 안다, 잘하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게 이상해요. 그 의미는 뭐뭐 할 것이다 이지만 말로 표현할 때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뭐 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상황마다 이렇게 허에 이 글자가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 책으로 공부하는 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예. 네, 이게 책이 앞장에는 중국어, 뒷장에는 한국어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800문장이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먼저 성조 발음 체크 간단하게 해보시고요. 쭉 천천히 읽으면서 한국어로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어가.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그 다음 장도 똑같이 네, 네 문장 그렇게 가고 그 다음 장 또 가고요. 그 다음 장 가고 갈 수 있는 만큼 네, 갈 수 있는 만큼 가요. 자, 한 다섯 장 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꾸로 자, 뒤에서부터 가는 거예요. 네, 뒤에는 이제 한국어만 나오거든요. 한국어만 보면서 중국어로 말해보는 거예요. 네, 5초 내로 중국어로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우리 카페 가서 책 읽자. 움취 카페팅 칸슈 怎么样? 그리고 나서 쭉 해보시는 거예요. 쭉 해봐. 네 문장을 하시고 나서 넘어가서 중국어랑 이제 비교해보시는 거예요. 움취 카페팅 칸슈 바. 아, 여기서는 이렇게 했구나. 카페店이라고 했고 칸슈바 아 바를 썼구나. 여기서는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 한국어 보면서 5초 이내로 중국어로 바로 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문장 다 보고 나서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비교해 보고 성조 확인하고 비교해 보고 확인하고 아 뭐가 다르구나 네, 적어두시면 좀 더 좋아요. 네. 네, 그 다음에는 발음이나 듣기 연습하실 분들 혹은 들으면서 이제 공부하실 분들 네, 출판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MP3 파일을 모두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내려받으신 다음에 그 하나씩 들으면서 따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씩 들으면서 반대언어로 옮겨 보시는 거예요. 네, 회화 듣기 파일은 들으면서 따라해 보시고요. 회화 연습 파일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회화 연습 파일은 한국어로 한번 읽어주고 중국어로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읽을 때 얼른 중국어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어로 말해보고 네, 이어서 성우가 중국어로 얘기할 때 내가 방금 말한 거랑 뭐가 다른지 얼른 머리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네, 방금 전에 책으로 했던 거랑 방식은 똑같아요. 네, 이건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점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사람마다 말투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다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다른 점들을 이렇게 적어 나가시는 거예요. 정리해 나가시고 아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나 더 배워 가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책으로 공부할 때
책뿐만 아니라 모든 방식으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지속성이거든요. 예, 진취, 最重要,是吧? 제가 이전에 월간 애니림 30일 챌린지 했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예, 누군가가 봐주면, 봐주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서로서로 조금 짚어줄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연습하시는 걸 아래 댓글로 인증해 주시면 제가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드릴게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신 거, 지금 오늘 소개해드렸던 책도 좋고요. 아니면 애니림 영상도 좋고요. 다양한 자료 다 좋아요. 오늘 연습하셨어요? 그럼 오늘 날짜 적고 완료. 그 다음에 내일 또 연습하시면 같은 댓글로 다시 가서 날짜 적고 완료 해서 이렇게 챌린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챌린지, 뭐 난 더 하겠다, 계속하겠다, 그러면 60일 챌린지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분에게 알림이 또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와서 또 인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래 댓글 챌린지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애니림도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 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